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요리사TV 장사노랑 이셉입니다. 3월 21일 저녁길, 지금 시간이 7시 49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 온다듯이 빗방울이 참 떨고 있네요. 오늘은 최강요리사 장사노랑 이셉이 자 원조가 여밀면에서 오늘 고군분투했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자 오늘은 밀면만 나간 게 아니고 밀면, 콩나물, 칼국수, 물총 칼국수, 막, 이, 정말로 한 30%씩, 100개 중에 30개 이래가지고, 기타 이런 식으로, 평균 30% 포진을 가지고, 지금, 자, 요리를 준비를 해서 손님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밀면 하나로 가면은, 자, 1도 아니고, 그러는데, 자, 지금은 딱 3월달, 4월달은 손님들 입맛대로 시기입니다. 다섯 분 들어오면은 제각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와, 대한민국 통일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있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비는 오지만은 부산의 아름다운 길 한번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고합니다. 자, 여러분, 비는 슬슬 오지만은 자, 천천히 잘못 오다가 카메라 운전한 게 옆으로 잡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우리 트럭에 적재함에 과일을 싣고 장사하러 다니시는 그 우리 사장님들 있지요. 과일 트럭에. 자, 우리 골목에도 트럭에 과일을 싣고 와가지고 채소며 이래가지고 팔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적재함에 토마토 소구리에 담아가지고 쫙 그래도 하나 안 늘주고 댕깁니다. 그거는 많은 노하우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늘자 늘 토마토 싣고 가는 게 소구리에서 덜컹하면 늘지면 하기 좋아 몰라고 따라가봐도 절대 안 늘지대요. 상당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 판매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떨어뜨리지도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는 서서히 지금 조금씩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좋게 가다가 보면은 상당히 비가 조금 내릴 상식입니다. 저 예감에. 그래서 천천히 자 빗속을 뚫고 자 그리고 중간 가다가 보면은 온천천 길에 벚꽃이 지금 많이 피습니다. 이틀 상간으로서 벚꽃이 쫙 열어가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벚꽃이 만개될 것 같아요. 저도 벚꽃이 앙상한 벚꽃나무 가지가 며칠 전까지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부터 놀랬습니다. 벚꽃이 이래 확 피니까 봄이 왔구나 이래 자 느껴집니다. 자 지금 파란 신홍이 떨어져도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신호에 대기 중일 때 제가 사담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밀면집을 쭉 해오면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도 그 밀면 전수도 하고 많이 오픈도 시켜주고 상당히 지금 여러 제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연락도 오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저보다 선배 밀면 계통에서 30년 40년 종사인 분이 며칠 전에 저희 가게에 막 꾸준히 와가 몇 번 콩나물도 드시보고 뭐 칼국수도 드시보고 이래가지고 뒤엄마가 아 첫 번에 와서 콩나물 드시보고 아 맛있네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래서 5,500원도 아 이리 헐습니까 이 지금 고물가 시대에 또 칼국수 드시보다만 칼국수 너무 맛있다. 물총 칼국수 한 4, 5일을 이틀 간격을 띄엄띄엄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녁 시간에 6시 정도 돼가지고 한산할 때 다시 왔던데 그래가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아, 예 이랬더만 자기가 이 어깨에 뭐 제가 밀면집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면 다 노출이 되니까 뭐 한 30년 40년 개통도 했다 그런데 저보다 장사노랑이처럼 착한 요리사처럼
레시피 전수도 해주고 이랬는데 겨울을 못 버티가지고 다 손들고 막 다른 거 고깃집 바꾸고 자 밀면집 여름에서는 잘 전수를 받아가지고 10월달까지 잘 이겨나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 여력으로서 내년 그해 지나고 3월달까지 맥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모자라서 전부 다 오픈을 멋지게 시켜주고 상당히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그걸 그래가지고 한 30-40년 지내왔다. 그래도 밀면 하나는 지가 내라는 사람인데 자 우리 집에 밀면도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 자 차관 요리사 집에는 밀면을 맛있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칼국수도 비우고 콩나물 비워가지고 자 오픈 전수를 시키지도 끄떡없이 제가 전수시키는데도 가가지고 맛을 보고 콩나물국밥도 먹어보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런데 본전보다는 맛이 조금 달리 돼요. 이래서 내가 아 똑같이 다 100% 가르쳐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그거는 뿌리가 원래 튼튼하고 자기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레시피 전수를 했을 때도 그 전수받은 사람보다 본점이 맛이 낫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들어왔다.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저거 콩나물국밥하고 칼국수를 좀 전수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자 보상은 충분하게 해준다. 아 그래 제의가 들어가지고 자 속으로 얼마나 기쁩니까. 이 밀면 동정 업계에서 30년 40년 동안 내가 내라 독보적이다 밀면 하나를 성북으로 온 분께서 저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이셉을 찾아와서 자 레시피 칼국수 콩나물국밥 전수 좀 해달라. 아,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직영에 운영하는 가게에 자기가 기술을 비워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준비를 다 해놔놓고, 자, 이거는 칼국수 콩나물국밥은 기술을 배우면은 바로 밑에 직원으로서 근무 안 하려 합니다. 눈에 비이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비싼 레시피 돈 주고 비우려면은 돈이, 막 그거라고 돈 될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깨너머로 딱 책임자한테 가르쳐주면 책임자가 한 몇 개월 하다가 자기 오픈하러 나가봅니다. 자, 이 좋은 레시피 갖고 너무 밑에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저도 나가가지고 그 기술로 내 사업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거는 뭐 양념이고 칼국수 반죽이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면만 뽑아가지고 자 식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것도 방식이 좋은 방식인데 하다가 보면은 밑에 사람이 다 알아집니다. 뭐 첫번에는 만지게는 사장들이 아유 니가 해봐라 이러면서 그래 해보고 막 일선에서 손을 떼면은 막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 나갑니다. 레시피 배워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기 가족이나 아들한테 전수를 시켜주야지 붙어있지. 요즘은 신세들이 얼마나 빨라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돈에 눈에 비이면은 눈 밑에 절대 안 있습니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시간을 칼국수 양념 딱 한 시간 가리키고 자 그 다음에 칼국수 반죽 부추 전부지 경상로마 전부지를 부쳐넣고 딱 그람을 달아가지고 자 물 배합부터 자 칼국수 부추 웰빙 반죽에는 물 배합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 배합 식초 식용유 소금 배합에 딱 맞도록 한치라도 더 한번 잘해볼 거라고 사장님 식용유 같은 거 더 엿보고 소금 더 엿보고 식초 더 엿고 작게 엿고 이래 하면은 반죽이 옳은 반죽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 그래가 하나에서 열까지를 자 3시간을 가르쳐주고 자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번 일요일도 자 그분이 직함이 회장님이기 때문에 자 나이도 지긋하게 들었습니다. 평일날에는 직원들 관리를 직원들 두고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회장님이기 때문에 식당업도 하고 뭐 자 식료품 재료도 판매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는 평일날에 시간을 뺄 시간이 없으니까 일요일날 좀 비우자 그래서 제가 예 이래가지고 저도 뭐 일요일날 마치고 자 일과를 마치고 그 사장님하고 6시 5시부터 한 8시 9시까지만 합시다 딱 그래가지고 자 다음 이번에 돌아올 시간은
반죽을 전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반죽을 헹궈 갖고 압착 면 볶기 바로 직전 과정을 하고 또 육수 끓이는 법, 칼국수 육수 내는 법, 또 그 다음 시간은 콩나물 국밥에 대해서 전수를 해가지고 좀 뭐 계속 하루에 월화수목 1회 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난 일을 그 일요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자 이랬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상당히 그분께서 저를 인정해줘. 제가 너무 기분이 좋대요. 저 자랑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30년, 40년 밀면을 집을 운영하고 밀면 기계도 만들고 또 밀면 육수, 식품, 재료 이런 거를 다 판매하는 분이 직접 회장님이 찾아와 벤저를 끌고 와가지고 벤저에서 내리가 저한테 스승으로 대접하겠다 이러면서 비우고 싶다 이런데 제가 얼마나 제가 뿌듯하겠습니까? 제가 저도 그렇지만은 교만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저희 저도 많은 시간 저 시간을 내서 칼국수 콩나물을 갖다가 제가 콩나물국밥 같은 거는 부산시내 제가 1, 2 안에 들어간다고 제가 저 나름대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콩나물국밥을 비우려고 지난 세월에 야간에 저녁 10시에 콩나물국밥집에 나가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12시간씩 콩나물국밥집에 종사하면서 1년을 비한 그 콩나물국밥입니다. 그 1년을 비울 때 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비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국밥 하나는 제가 저한테 제자들은 콩나물국밥 비워가지고 겨울에 무난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자 밀면집 하지 말고 콩나물국밥집 하도 대박나겠습니다. 손님들이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그 좋은 레시피를 드셔보시고 이 회장님도 콩나물국밥 자 밀면이 암만 맛있어도 9월 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10월달부터는 밀면이 뚝 떨어지가 손님이 안 옵니다. 밀면집에 밀면집 앞으로만 지나가도 추워가지고 들들 떠는 판인데 밀면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영하 5도 내리가는데 뜨끈한 콩나물국밥 드시러 오지요. 그래서 그분이 겨울에 몇 번 와가지고 저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래가 저것도 눈치가 빠른데 아 이거는 뭐가 있다 그래 딱 해가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지도 자기도 레시피 비우는 사람한테 겨울에 갈비탕, 곰탕, 뭐 설렁탕, 소고기국 이렇게 해봤자 자 준비 과정이 많고 반찬 많이 나가지 이런 거 하면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이 메리트가 없는 거를 자기가 그 다른 걸 다 해봤답니다. 육개장도 해보고 갈비탕도 해보고 돈가스도 해보고 자 밀면집을 하면서 겨울철에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레시피 배우러 온 사람들 뭐 돈가스도 해봐라 하고 돈가스도 자기가 레시피를 잘 하더라고. 그래가 돼지 두루치기도 해 비아가 와가 두루치기도 해주고 그래 했지만 그거는 정말로 사람 준비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콩나물은 삶아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서도 너무 맛있게 잘하는 것 같고 칼국수도 그렇고 그래서 내를 선택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저는 야 속으로 너무 제가 뿌듯한 마음이 자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밀면은 제가 전수를 받았고 칼국수는 직접 제가 부산에 유명하다는 칼국수집은 다 찾아가 맛을 보고 주방에 잠시 주방장님 뭐 내가 이거 업을 하는데 참 이 모습이 안 돼가 그렇다 이러면서 그래 어깨너머로 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오만 거 접목을 해가지고 5년 전에 자 반죽을 완성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가 나가는 그런 파트가 칼국수입니다. 칼국수는 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칼국수는 반죽 주방장 마음에 따라서 반죽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웰빙 부추로서 간단하게 자 어느 분들은 부추를 갖다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국물을 접을 내가지고 하고 그 얼마나 믹서기에 갈면 번거롭습니까? 반죽기에 부추와 밀가루를 같이 엮어 돌리가지고 부추 칼국수 반죽을 만들어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한테 제자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도 와가지고 반죽할 때 믹서기로 부추를 접을 짤 내가지고 짤지 않았더만은 제가 반죽하면서 같이 부추와 밀가루를 넣고 돌리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네요.
한 가지 공정을 두루면서도 최고의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죽이네 이러면서, 자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 하나 가리키주면 열을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면계통에서 40년 정도 그 뭐 있었으면은 그지요 도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난 일요일 날 3시간을 공부를 가리키고 또 며칠 있으면은 또 오시면은 또 나머지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하다가 지금 말이 다 옆길로 새네요. 뭐 또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온천천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카메라를 좀 45도 울로로 올리는데 벚꽃이 쫙 피가 있지요. 자 벚꽃이 이래 만개가 됐죠. 이 벚꽃이 예년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한 20일 정도 빨리 벚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비 오고 막 비 많이 오면 지금 올게 피기도 전에 떨어지 본다고. 자 벚꽃이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온천천 그 체육관 옆에 옆길 뚝길입니다. 온천천 뚝길인데 상당히 자 아주 만개는 안 되지만 꽃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활짝 필 것 같네요. 여러분 상당히 낭만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오늘은 낮에 주방에서 일해도 상당히 덥는 것을 느껴서 더운 것을 느껴가지고 제가 반팔로 저 일을 했지만 항상 차에 타니까 또 더워가 에어컨도 틀었습니다. 자 상당히 온천천에 자 다리와 태극기와 저 벚꽃 3인 3박자가 궁짝궁짝 딱 맞게 보이고 느끼지네요 여러분. 자 여기는 장수천 24시 유명한 돼지국밥집입니다. 돼지국밥집이고 자 여기 앞에 요 다리 건너가면은 망미동 연산동 연산구동 888파출소 가는 그런 길이 그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벚꽃 자 꼬마가 또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 일론 여기는 장마철에는 비 많이 오면 문댕이는 길입니다. 물이 꽉 차붑니다. 지금 완전히 이게도 다리까지 다 잠기는 그런 길입니다. 자 이게도 장수천 돼지국밥집 있지만 요 진국면과 돼지국밥집도 유명합니다. 자, 이 국밥집도 상당히 맛집으로 통하고 자 여기는 안락동입니다. 안락동 안락동인데 안락 한신아파트 사이길입니다. 상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길입니다. 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지금 여기서 비가 이래 와가지고 닦아보면 윈도 브러쉬 닦아보면 차 엉망진창 됩니다. 오늘 꽃가루하고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비가 어느정도 내리면 브러쉬 작동을 해야 되니까 비 오기를 좀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딱 지켜줘야 됩니다. 요 사람이 한 명 딱 서가 있죠. 자 여기 자 중앙 하이처 자 건너편에는 안락 한신 아파트입니다. 안락 한신이고 보람 프라자 빌딩이 있고 여기 보면은 또 원조 가야밀면집 한 게 있는데 자 며칠 전에까지 잘했는데 간판 내라 붙는 것 같아요. 자 은양불고기 밀면 해놨네요. 자 밀면집도 상당히 제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밀면집에서 밀면 간판 달아놓고 계속 밀고 나가야지 밀면 칼국수 이래 간판을 갖다가 동시에 달아놓으면 밀면이 안 됩니다. 나이롱 밀면이자고 사람들이 잘 안, 손님들이 잘 안 와요. 자, 칼국수를 하더라도 계절민들을 하더라도 간판에는 칼국수 메인 간판에는 칼국수를 글자를 잡아야 절대 안 됩니다. 밀면집 하실 분들은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전문점하고 잡탕집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자 밀면 가야 밀면 원조 가야 밀면 하나를 딱
해놔야지. 원조가 야 밀면 밑에, 밀면 옆에 칼국수 다 이래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게는 뭐 오만 잡탕으로 하는 집인가 딱 그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막상 가게 안에서는 계절 메뉴로 콩나물국밥 또 칼국수로 하지만은 메인 간판에는 절대 다른 밀면 외에 글자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저 제자들한테도 간판 달 때는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해라고 제가 합니다. 자 여기도 아파트 다 주변에도 벚꽃이, 자 일본말로 사쿠라라 하지요. 벚꽃이 지금 필라고 만개 하고 있네요. 몽글몽글몽글 하게 올라가지고. 자 우리 아파트 가는 길에도 벚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벚꽃나무들이. 자 거기에서 제가 유튜브 촬영도 많이 하고 우리 아파트 안에 벚꽃도 많이 그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자 금방 앞차가 노란차가 어린이 그 자동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립니다. 정말로 저런 사람들은 운전 핸들을 놔야 됩니다. 제가 자 이게 가가지고 신호 다 걸리는데 그래 빵빵거리사도 창문 열어가지고 얼굴 안 쳐다보면 말도 못해요. 저런 사람들은 창문 닫고 그만이니까 빵빵거리고 막 빵빵하지만은 1대1로 딱 얼굴 치다보면 굉장합니다. 저런 사람. 내가 저런 사람들은 단체 행동해서 뭐 대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자, 이 이야기하는 틈에 벌써 자, 안락한전 앞으로 왔네요. 여러분. 자, 오늘 부산의 아름다운 길 상당히 자 카메라를 벚꽃 좀 구경하려고 조금 공중으로 띄워놨더만 상당히 천장이 답이네. 자 조금 이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요 우측편에 SK텔레콤 전화국 그 건물이었는데 옛날에는 017 삼성폰 017 전화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SK대리점이 아니죠. 전화국이지요. 여기. 여러분 옛날에 한 15년 전에만 해도 남자들 10명 걸어가면 10명 전부 다 개몸에 할 때 등산복 아래로 입고 옛날에 오고 출근복 완전히 등산복에 빠지가 대한민국이 자 노스페이스 뭐 K2 뭐 이름도 자 몽베 사고 뭐 지금 그런데 네팔 이런거 요즘은 다 사라졌지요. 자 한때는 등산복을 입고 다니가지고 등산복 막 짜짓게가 붙이는 그런 바지 같은거 등산복 입고 등산복이 외출복이고 이래가지고 기성복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울고 이랬지만은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원래 등산복은 산에 갔을 때나 입어야 되고 시내에서는 시내에 있는 옷을 따로 입는지 정말 그게 철칙인 것 같아요.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산에 갈 때도 등산복 입고 시내 일해로 나올 때도 등산복 입고 출근할 때도 등산복 이래 붙기네. 옷집에서 파그랜드 같은데 인디안 같은데 부산 항토 기업에서 옷이 안 팔리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도 그 기성복 신사복 만들다가 아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등산복을 갖다가 만들었다 만들어가 판매를 했다 그 회사에서도 파크랜드에서도 그래 한때 정말로 이제 그래 유행식인데 지금은 요즘 제가 가게에 다 오시는 분들을 오던 매무실을 싹 보면은 많이 바뀌었어요. 등산복 입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산에 갔다 하나 오시는 분들이 배낭으로 메고 오는 분들은 왜 빼고는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출근하고 뭐 어디 모임 가고 일하는 사람 등산복 입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한때는 정말 그랬긴 해. 외국에 노스페이스 회사 그 영업 담당이 한국에 와가지고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러면서 이 등산복 푸르미기자 노스페이스 그래가지고 노스페이스 파카 뭐 조금 산이라도 좀 댕긴다 이러면 노스페이스 아닙니까? 그래 어떨 때 내 옛날에 처음 산에 따라갔을 때 등산복 안고 추리닝 입고 뭐 야구 운동화 비슷한 거 신고 갔더만은 그 형님들이 하는 말이 그 지금 한 20몇 년 전이지요. 야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산에 오지 마라 이러면서 산에 오는 돈 모아가지고 등산복 한 개 사가지고 입고 신발도 사가 입고 그 다음 달에 좀 가차가 온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등산 가는데 뭐 등산복이 뭐가 필요하고 뭐 신발이 뭐 군화 신고 가면 되고 뭐 군대 군복 입고 가면 되지 내가 딱 그래 생각했다고. 그래서 사실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근데 그때가 지나가 보니까 맞대요. 와, 얼마나 등산복을 깎고 멋지기가 오는지 여자고 남자고 막 완전히 막 그 아줌매들은 등산 뭐 다음 주 일요일에 등산 간다면 그 앞주에 코롱 가가지고 막 한불 아래로 쫙 빼가지고 막 멋쟁이처럼 해가 막 그래 올라오는 길 산에 오빠애들한테 막 잘 빌라고 그래가 오는지. 야, 그래요. 한때는 진짜 등산도 정말로 일주일에 다섯 번 가고 이랬어요. 관광버스 타고. 그 대한민국이 안 된 기본대는 없지요. 월악산, 월출사, 뭐, 백담사, 무박, 뭐, 차 안에서 자고, 막, 2박으로, 막, 차 안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자고, 막, 내리가 걷다가, 강화무사 안에 타면 술 아닙니까? 아유, 술 먹으러 가는 거지, 등산에. 술 먹고, 그때 버스 안에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지요? 자, 여러분, 이 우측편에는 KCC 스웨첸 아파트가 이번에 입주했습니다. 자, 이번에 입주했고, 이 뒤쪽에는 롯데 2차 아파트가 있고, 좌측편에는 꿈에 그린 메가센텀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건너가지고 좌회전 가면은 우리 집으로 가고 또 직진 가면은 부산 서수촌 아파트 아시아드 아파트입니다. 자 대단히 아파트라가지고 상당히 기존 평수지만은 딱 2, 3억씩 더 비싼 아파트가 서수촌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파트도 가격이 뭐 한 1억 5천 떨어지붙더라고. 참 희한하죠. 완전히 뭐 1, 2억 떨어지는 거는 여사라 사직동에 있는 뭐 아파트는 11억 하다가 뭐 지금 7억 6억밖에 안 하대요. 자 오늘 하루 보람찬. 야 우리 아파트에 오니까 지금 이 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하주차장으로 안 들어가 볼랍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문제가 많이 묻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안 가고 지상주차장에 차를 대놔놓고 세차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동자연 세차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한번 그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 밤새 비가 좀 많이 와줬으면 하고 좀 기도 좀 드려야 되겠네. 이야 이게 보니까 또 될 때가 좀 마땅치 않네. 이야 자 이쪽에 한번 보자. 여기에 꼽아야 하면 되겠네. 이야. 이야 옛날에는 제가 빠꾸를 참 잘했는데 요새는 부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자, 뒤에 걸릴 수도 있고, 이래. 자, 여러분. 부진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요. 자, 이, 배, 자,
이 배구를 옆으로 이따 쫙 흠붙이 놓겠습니다. 자, 꼬링했습니다. 자, 아, 비가 마침 잘 오네요. 야, 이 비가 집에까지 도착하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죠. 참 좋습니다, 비가. 자, 비를 한번 보세요. 비, 이, 자, 이거 쭉쭉쭉쭉쭉쭉. 자, 비를 한번 맞아보고. 여러분, 착한 요리사 장선원 이세엽과 서면에서 출발해서 저 양정으로 해서 또 쭉 올라와서 부산교육대학 앞에 또 지나서 온천천 벚꽃을 보면서 또 제가 대도 않은 밀면집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완전 캐리어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레시피 점수 좀 해달라 해서 너무 벅찬 마음으로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항상 착한 요리사 장사원에 이제 문이 열리가 있습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네요. 비가 부들부들 내리고 있는데 지금 우산도 없는데 여기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기 차 안에서 그 김연자님의 밤열차 마이크 시설 다 돼가 있으니까 노래나 연습하고 가야 되겠고, 빗소리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시끄럽다 소리는 안 하겠죠. 항상 착한 요리사는 자유전 의료소 우리 직진으로서 여러분들과, 자,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로 작업을 하려 하는데, 저는 아주 실력이 자 초보라서 상당히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짜증난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은, 자, 초보라는 그 아마라는 그 착한 열사를 생각했을 때 뭐 아 이 정도면 괜찮다, 뭐 봐주자 이래 해가지고 잘 한번 지내보입시다. 그러면은 다음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열사 장사노랑 이세입니다.